우선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부용산에 올라갈 생각입니다. 1점짜리입니다. 금강변에 있고요. 저 건너편이 세종시 부강면입니다. 저희 저쪽에 노란 다리가 KTX 호남선이고요.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친구 벌써 갈 채비하고 있습니다. 저 꼭대기 저기로 갈 겁니다. 금남면 그쪽. 부강 그쪽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 만나시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TS3FYA 포터블 6KWJ 모비드입니다. 아, 배방산입니다. 제가 안테나 접었어요. 옆에 황산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서 포터블로 그냥 잠깐 귀신 드리고 날아갑니다. 아, 부용산으로 카피했습니다. 소탈 한번 주세요. 남아들 SKTH입니다. 세종 부용산이 좋다고 PB제품에서 권해주셨어요.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여기 084 맞고요. 저도 옆에 황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또 뵐게요. 73. 73, 과거 4월, 이렇게 많이 나와. TFA, 부용산, 여기는 TS3 PKA고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좀 흐려져가지고, 먼저 또 이렇게 비가 온다고 그런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소금이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늘 산행하기는 상당히 좋은 날씨 같네요. TS3FIA, 여기는 TS3PKA, 돈포입니다, 오바. 부용산, 여기는 TS3PKA고요. 예, 소탈 한번 CN138로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했고요. 소타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시고, 또 다음 또 뭐 다른 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신다는 그 인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또, 또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고생도 많으시고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산 이동하셔가지고 여러 곡 좋은 분에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이크 때 종료 인사드릴게요. DS3FIA, 여기는 DS3PKA, 오바. 3FIA, 세종시 부용산, 여기는 DS5VKS 부모상입니다. 방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올라와가지고 안테나 세우고. 이거 이제 키니까 또 보이스가 들리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카페에 오르는 그게 뭡니까? 토타 등산권 모임인데 그림 잘 봤습니다. 오늘 뭐 엄청 이래 일찍 올라오셨는 모양이에요. 다른 쪽에도 또 가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쇠꼬리봉 그쪽에도 다른 분들이 또 이쪽을 내고 하시던데, 저기 또 이동한 모양입니다. 오늘 날씨가 내일 무더운 관계해가지고 땀이 무지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일단도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나 싶어버리네요. DS3FIA 세종시 부용산 소바불, 여기는 DS5VKX 금호산입니다. 오고 세종시 부용산, 여기는 DS5VKX 금호산이고요. 그래야 또 안전하게 이동할 때 꼬리 방역에서 또 아침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10회 한 방에 6국 채웠습니다. 마지막 한 산인데도 많이 나오시네요. 아이고, 오늘은 마지막 한 세종시에 있는 부용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친구 그냥 이렇게 오치하고 있습니다. 로드 안테나 핸디 하나 줬더니 이렇게 오치하고 있고요. 여기 DS3 PB제호님 흔적이 있습니다. 소타 깃발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엄청 반갑습니다. 이제 저쪽이 이제 세종시 새로 뚫린 다리입니다. 저 사이로 보이고 있고요. 금강입니다. 금강. 조망은 뭐 나무가 커서 별로 안 보이고요. 바로 왼쪽은 조금 좋습니다. 이쪽은 세종시 부강면이고요. 금강 줄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이 고요히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더 멀리 부강 공단, 금호 공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테나 접고서 요 우측에 있는 봉우리, 꾀꼬리 봉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